안녕하십니까. 맨하테크 PD 최현숙입니다. 나이 꿈이 된 맨하테크. 어떻게 제가 이당 영양소를 처음에 만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제 건강 때문에 제가, 에이, 그냥 여행이라도 그냥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원장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정말 퉁퉁 부은 얼굴로 독소가 가득한 얼굴이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게 뭐냐고, 네, 부탁했었죠. 그래서 저의 상위 리더 스폰서이신 배재현 사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세포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빈 A4 용지에 세포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지금도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의 맨하테크와의 인연은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하테크,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다. 1994년 미국 텍사스에서 네, 설립됐고요. 1996년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개발했죠. 그리고 199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됐다는 거는, 회사가 아주 투명하고, 자금도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예, 여러 가지, 20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믿음직스럽고, 안전이 보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맨하테크는 글로벌 그룹입니다. 아니,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 이커머스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150여 개국에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MIT 2003년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의 글리코믹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먹었던 그 영양소가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물질이었다니 저는 참 신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 MIT 공대에서 공학이 아닌 어떤 식품 영양으로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04년 닥터 머레이 박사님과 그리고 맨하테크 기술 이사진이 2004년도에 MIT 공대에 들어가서 직접 당 영양소를 소개합니다. 닥터 머레이 박사님은 의대생, 전 세계 의대생, 약대생들이 배우는 하퍼의 생화학 제1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8개의 당 영양소가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위키백과 사전에서 우리 맨하테크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다. 그리고 산업 분야는 퍼스널 케어, 또 의약 대체, 웰니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아주 가슴 뿌듯하게 소개할 수 있는 한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믿음직한 회사 메나테크. 저희 메나테크에는 M5M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션 5 밀리언이라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역량이 너무너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에게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영양소 파이토 블렌드라는 브랜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거는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또 영양을 먹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정말 이것도 제게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품 개발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안정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우수한 제품과 그리고 또 현재 143개의 특허가 있죠.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이 회사가 그냥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항상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리고 또 고민하는 그런 멋진 회사입니다. 메나테크 글로벌 자문위원회 주샵이라고 우리 회사에는 있습니다. 전 세계 대체의학협회 스티브 뉴전트 박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공신 있는 영양학자, 의학자, 그다음에 과학자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19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50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위는 가장 지금 가장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공신력 있고 그다음에 돈을 지금이나 그때나 또더 미래에도 돈을 벌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조인할 때 돈이 필요 없는 아니 아주 가격이 어떻게 저렴한지 리즈너블한지 그런 걸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평판이 좋은 건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제품이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서 50위를 뽑았는데요. 메나테크 회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옆을 살펴보면 메나테크 회사는 가장 윤리 강령에 가장 빛나는 회사이다. 그리고 네 가지의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건강, 그다음에 면역, 영양, 그다음에 다이어트, 스킨 케어까지 이 모든 제품이 하이 퀄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좋다라고 입증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뒤편에는요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랭크되어 있지요. 메나테크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누구나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독립 없이 정신적인 독립은 이룰 수가 없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메나테크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노후 대책은 여력이 없었어요. 생각할 여력이. 근데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건강을 회복한 후로, 이게 또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제가 참 오래 살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어떤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 자금이 있어서 참 힘들었는데요. 그 늘어난 생명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충분히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처음 맨하티크를 만났을 때는요, 부자, 돈, 경제 이런 거에 관념이 참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좋은 거를 보고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노후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학교와 공직에서 근무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때까지도 맨하테크가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정말 이런 거는 보물창고잖아요. 이런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서점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기입니다. 어느 날 무심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평생 인문학, 문화 이런 것만 편식하며 읽던 저의 독서 습관에 정말 생소한 책이었지만 그 책들이 제게 이렇게 아주 큰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일단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B플랜으로 할 수 있어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장을 차리거나 그 다음에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자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비자로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부합하는 회사가 바로 맨하테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하테크 사업을 결심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제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게 되죠. 현금 흐름의 4분면입니다. 95%가 노동 수익을 갖고 있죠. 직장인이나 자영업에서 돈은 근데 5%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BI 4분면, I 4분면에는 자산 수익, 인세 수익, 권리 수익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5%밖에 정말 사람들이 종사하지 않는데요. 돈은 95%나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B4분면, I4분면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I4분면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 몇 달씩 왔다 갔다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휴직 복직을 반복하는 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도서관 사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힘든 그 건강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뼈저린 그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아이가 10살 되더네. 근데 그 친구도 그 우리 딸도 너무나 많이 아파서 왔다 갔다 병원을 다니면서 커갔는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더네. 저는 결심을 합니다.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지면 혹시 건강이 참 좋아질까라는 기대로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참 기대했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몇 년 후에 다시 간경화라는 이름도 정말 거창하게 얻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도중에 아이는 제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까 공부를 계속 하던 중이었으니까 거기다 놓고 왔는데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건강도 잃고 가져갔던 재산도 잃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역임인의 한국 사례는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S 분면에 제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S법면을 들어갔지만 다행히 학원은 잘 됐어요. 그리고 돈도 그냥 그럭저럭 잘 벌었는데, 근데 그 돈은 사실 제 생명과 시간, 노동으로 맞바꾼 그런 돈이었죠. 그리고 저기 캐나다에 남아 있는 저희 딸이 생활비와 교육비 이런 걸 모두 보내야 됐으니 참 넉넉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도 결코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면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게 끊기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S부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플랜으로 시작한 네트워크 사업은 그냥 시스템에 합류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비사분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요, 가장, 평생 비분면으로 갔는데요. 이렇듯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에게 시스템 구축으로, 연금을 제가 친구들한테 정말 부러워했던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국내외 아주 유명한 언론에서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개되어지는 면은 지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는 사람만 보이는 그런 아주 고급 정보이지만 5년 안에는 분명히 다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아는 글리코 영양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타이밍이 참 좋죠. 다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타이밍입니다. 훌쩍 떠난다 라는 다섯 글자는 항상 마음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의 조건 중에 커다란 여행이라는 것을 제가 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의 GIP 여행을 통해서 스폰서 사장님들과 그다음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년 인정하고 인증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2017년 봄부터 시작한 저의 사업이 2018년 맨화페스트에서 PD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을 좀 했어요. 저런 데 올라가서 어떤 감사의 인사를 할수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롭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파트너 사장님 세 분이 함께 큐피드를 하셔가지고 함께 맨화페스트에서 경험하지 못할 다른 데서는 그런 경험을 해서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많다고 정말 부자는 아닙니다.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게 얼마나 부자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나이에 제가 지금 다시 새롭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함께 든든하게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고 목표도 새로 정했습니다. 제가 맨하테크를 만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트너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함께 할수 있었던 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맨하테크를 통해서 제가 건강도 회복하고 친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꿈도 다시 꾸게 되고
그다음에 꿈과 목표가 있는 그런 멋진 그다음에 재정적인 자유도 제가 보장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나테크를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께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어도 함께 이 메나테크에서 함께 조인이 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 함께 제가 모든 분들과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그렇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네, 저의 요즘에 제 마음속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